왜 꽃이에요? 미안해. 당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건데요? 장모님. 어머니? 응. 어머님 드리려고 산 거야. 내가 아니고 어머니요? 당신은 다음에. 이 서방 왔어? 예, 어머님. 상민 씨가 어머니 드리려고 꽃을 사왔대요. 아니, 뭐예요? 어서 드리지 않고. 좋아하시는 꽃이 뭔지 몰라서 제 마음대로 샀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왜 꽃을 정말 이거 나한테 주는 건가? 예. 장모님, 저 배고픈데요? 그래, 다 됐어.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오게. 예. 너무 엉뚱하지 않아? 어떻게 엄마한테 꽃을 사다 주지? 아직 그렇게 친숙해진 사이도 아닌데. 너무 이쁘다. 평생에 처음 받아보나 보다. 처음이라고? 응. 네 아버진 보석은 사주셨어도 꽃을 사다 주신 적은 없었어.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나도 어리둥절하다. 빨리 꽃병에 꽂아야겠다. 아줌마. 기분이 좀 묘해요. 당신이 결혼해서 처음 꽃을 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아니고 어머니야? 당연히 날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해서 처음이라는 것은 너무 의미를 두지 마. 어머님이 저녁 집에 와서 먹을 거냐고 전화를 하셨어. 집에 와서 먹을 거면 아구찜을 해주려고 그런다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어보고 처음 듣는 말이었어. 갑자기 어머니란 실감이 와서 꽃을 산 거야. 당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해해줘.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머니 거 사면서 내 생각은 안 했어? 여자들한테 꽃을 받는 느낌은 좀 특별한 거예요. 꽃을 보면서 내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쁠 텐데 꽃을 사면서도 내 생각이 안 났다는 건 좀 무심한 거 아닌가? 그것도 우리 신혼인데. 미안해. 당신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곁다리로 사는 것 같아 안 샀어. 다음엔 당신만을 위해 살려고. 거짓말 아니야. 난 그런 거짓말 할 정도로 능숙한 사람은 못 돼. 난 왜 당신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넘어가는지 몰라. 고마워. 아직은 이 서방 간을 잘 몰라서 너무 맵지 않게 했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맵게 놓으면 못 먹잖아. 맛있는데요? 다행이네. 민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 입엔 좀 맵지? 먹을만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가 우리 집 음식의 법이었는데 인제 형부가 후계자 되는 거예요? 후계자? 아버지가 음식 달게 드신다고 우리 나물 무친 데도 설탕 넣어서 먹었잖아. 아버지 식성이 그러신데 그럼 어떡해. 이번엔 형부 식성에 맞추는 거냐고. 너 고슴도 치니? 왜 있는 대로 가시를 세우고 그래. 그냥 맛있게 잘 먹으면 되잖아. 어머님, 전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처제 입에 맞게 해주십시오. 전 다 잘 먹습니다. 형부 됐어요. 그랬다간 엄마나 언니한테 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잠자코 계세요. 현주야. 어머니, 근데 날마다 너무 맛있게 하지 마세요. 상민 씨 살쪄요. 역시 행복은 잠깐이네. 엄마 요새 형부 맛있는 거 해주는 재미에 사시는 것 같은데. 나 별로 살 안 찌는 체질이야. 어머님, 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별로 잘 못 먹고 살았거든요. 상민 씨 오늘 좀 튀어요. 뭘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어머니 꽃 받으신 표 내시는 것 같아요. 얘도 참. 형부 아구찜 너무 드시는 것 같은데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여보, 빨리 와. 예. 아, 이따가 내가 해줄 테니까 빨리 와보라고. 당신이 한번 부르이소. 네? 당신 노래 들으면서 한번 내 금방 할 테니까. 어?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먼저 한번 부를게. 예.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게 뭐야? 노래가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야?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나 이제 죽었다 진짜. 달리는 차창을 다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엄마,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아이고야, 노래가 이거 힙합니다. 나를 울리네. 아이고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워서 노래를 못 부르겠네. 아이고 미안하셨습니다. 옛날에 사실 힙합하는데 뿅 안 가십니까? 이거 참. 아빠 나 노래 부를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가만 가만 가만. 엄마 먼저. 어? 그 다음에 너. 여보 먼저 불러.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기는 예. 여기야. 둘 둘. 뭐야? 여봐 일어나. 아이고. 아유 잠깐만 잠시만. 나시만 무척 이러자. 해봐 해봐. 예정된 시간표대로. 주말엔 되게 뭐하고 지내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지내요. 와, 매일 회사에서 골썩이면서 디자인 생각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그럼 머리는 언제 휴식하죠? 아, 우리 주말에 농장에 가요. 제 농장은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 농장이요. 농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소박한데요. 어렸을 때 방학 되면 가서 잠자리도 잡고 식물 채집도 하고 모기한테 물어뜯기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놀던데 구경시켜줄게요. 반갑습니다. 할머니, 나영이한테 전화 왔어요? 왔지 그럼. 걱정 말래. 그냥 걱정 말라고만 그래요? 안 먹는 거야 사 먹겠지만 잠은 어디서 자느냐 그랬더니 할미 안심해도 되는 데서 자니까 걱정 말래.